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건축의 깃든 영성이라는 너무너무나 큰 주제여서 과연 제가 뭘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고민하다 그래도 뭐내 전공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시간 딱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례는 여러분 다알 것이고, 뭐 카톨릭에서 전례가 없다면은 그거는 뭐 교회가 없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례의 본질에서는 전례 형태라는 거는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는 미사 예식이라든지 또 미사 말고 다른 전례 이런 걸다 포함하죠. 그런데 그러한 전례의 기능을 담기 위한 합당한 내부 공간 형태가 필요하겠죠. 뭐 바퀴 시대는 뭐 개인 집에서도 했고 급할 경우는 성당이 아닌 축성된 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수 있지만 정기적이고 이런 것은 그 전례에 맞는 내부 공간이 필요하다. 그게 외부 집 모양 바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당의 내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철골이라든가 이런 그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조를 통해서 내부 공간 형태를 만들고 난 최종 결과물로서 외관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성당을 이야기할 때 내부 공간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외관 형태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교회 건축은 제가 보기에는 내부 공간의 역동성과 상징성이 실종되어 있고 인습적인 외관을 중시하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한 20년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당 건축이 지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습니다. 서울교구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뭐 대여섯 개 지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어지지 않습니다. 수원교구는 한 20년 동안 매년 10개 이상의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라든지 그 시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그런 좋은 성당이 있는가 보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더구나 특히 내부 공간에 들어가면 이거는 도대체 뭘 여기서 뭐 제가 너무 그 비판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국 그 현대교회 건축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본 한국 성당 건축, 뭐 성당 건축에 대한 우리 초기 바퀴 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는 한 230년 역사인데 그중에 약 100년은 교회 건축이 있던 시대고 또 100여 년은 바퀴 시대니까 교회 건축이 없이 임시적인 어떤 공간에서 미사를 봤는데 요 밑에 보면 불과 240년밖에 안된 한국 교회도 한국 그리스도교 문화의 표상으로서 시대와 신앙을 반영했다. 그리고 120년간의 한국 교회 건축 역사를 보면은 이것은 서양의 약 2000년 역사를 압축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압축해서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바퀴 시대 이후에 이제 개학이 또 일제강점기 또6.25 동란을 겪으면서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60년대 80년대에 이제 우리가 200주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좋아진 이런 상황 그리고 21세기 희년을 맞으면서 각 시대의 교회 건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 시대를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오늘 보여주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일 뒤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현대 성당 건축을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특히 외국의 경우에 21세기 하니까 교회의 성장은 거의 멈춘 듯 합니다.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은 더 이상 뭐 신자가 없어서 성당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 가면 문이 잠겨 있거나 뭐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서양교회 건축 역사의 축소권과 같이 이념적인 감각적인 순환관을 보여준다. 이건,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시간 걸릴 텐데, 우리가 이념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건축사를 통해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아주, 그 이념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상하는 것이 건축이다.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고, 목적이 뭔지를 따지죠. 그러나 어느 시기에 지나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 이념보다는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건축도 초기 이념적인 데서 후기에 감각적인 것이 20세기까지 한 서클이 되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건축 성당 역사를 시대 구분하면 그리스도교 전례와 수용, 교회 창설과 박해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격동기.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서양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전례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성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 65년 사이에 열리는데 이 역량을 한국 건축계에서도 직접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험적인 작업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현대 성당 건축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 안에 특히 전례 현장에는, 공간의 여러 요소들이 상징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겉으로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60년대부터 그다음에 1970년대 또 2000년대 이 구분을 해서 중요한 성당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이 약현 성당이고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세람터 성당이죠. 약 100년간의 한국 교회 건축 역사를 대표적인 것들을 뭐 모아놓은 건데 뭐 하나하나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달라졌다는 건뭐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근대 지향적인 교회 건축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이제 우리도 오늘날 한국 사람처럼 아파트에 대한 생각은 뭐 전문가 이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서도 어떤 아파트가 좋고 어떤 아파트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고 아파트 건물을 내부뿐만 아니라 그 외관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뭐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생명은 바로 내부 공간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를 우리가 고르는 데 있어서 아파트 바깥 모양보다는 그 내부 공간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쓰임새 더 생각이 깊죠. 그리고 아파트 내부 공간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하지만 딱 현관만 나서면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인구의 뭐 굉장히 많은 수, 대도시는 뭐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인데 외부 공간의 어떤 특성은 뭐 똑같아요. 뭐 개포동이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더 이제 밀도가 높은 그 위에는 또 고층화되고 저층화되는 그 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의 생명은 내부 공간, 즉 스페이스가 중요한 거지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봤을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빛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생각들이 곧 우리가 성당을 짓고 성당을 사용하는데도 통한다. 그 내부 공간이 건축의 에센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밑에 보면은 한국의 근대 건축 우리가 모던 무브먼트 근대주의 운동, 근대 운동이 이제 1960년대 시작되는 사실 이것은 서양사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치열하게 나옵니다. 왜 나누냐면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보면 로마네스크다, 고딕이다, 또 뭐 바로크다, 로코코다 해서 그 시대의 건축을 한국은 조선 시대다, 뭐 저기 고려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왕조로 구분하지만
서양사에서는 왕조 구분이 없고 오로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시대 구분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과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시대 갖고 있는 건축적인 그 현상이 있는 것이고 고딕과 르네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또 그다음에 바로크 로코보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과는 19세기 말하면 단절합니다. 그런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산업혁명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겪으면서 유럽 사회가 근대 사회로 이양하면서 전혀 양식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 건축을 무슨 양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 20세기 건축은 그러한 양식에서 탈피한 진정한 그 공간의 목적, 용도, 한목적성, 그 용도에 어떻게 맞느냐. 그래서 근대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능이 제일 중요시됩니다. 형태나 뭐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20세기 초에 시작되는데 우리는 해방 후 또 교회 건축은 1962년에 일어난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이런 그 배경에서는 서양의 그런 변화를 본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1960년에 여기 사제나 신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토카 울, 이 오스트리아인인데 오토카 울이라든지 또 한국에는 작고했지만 이이티 선생이 하는 그 절두산 성당이라든지 또 해아동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960년대 다 지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성당과 다른 아주 모던한 성당이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들 또 외국 인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건축가들이 좋은 작품이 1960년대 조금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탓에 가지고 발전되지 못했어요. 해아동 성당 뭐 여기를 다 가보셨겠지만 명동 성당이나 약현 성당 같은 뭐 고딕식 종탑이나 아치가 없이 완전히 입방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전부 다 사각형창이고 그 내부를 보면은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명동 가면 삼랑식이라서 가운데 넓은 네이버가 있고 양쪽 아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빛도 위에 클리스토르 팔감치 들어오고 중간에 트루퓨리움이라는 그 컴컴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아케이드를 통한 빛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또 모든 건축에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메인이 있으면 양쪽 그 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랑식이다 하는데 고딕 양식은 평면으로 삼랑식일 뿐만 아니라 이 단면으로도 세 개의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약 1500년간 교회 건축의 근본이었어요.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것을 탈피합니다. 오로지 그러한 양식 위주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례를 하느냐 하는 그 기능을 그리고 기능에 따른 뭐 건축가나 또는 거기서 사용하는 신자들이 그 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되죠. 그래서 해아동 성당이 1960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런 성당을 제가 설계해서 짓겠다 하면은 신부님이 이게 뭐 성당이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건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들어가면은 많은 작가들의 예술 작품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짓고 나서 저 제대 뒤에 제대를 보면은 건순행 작가가 도자기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한참 후에 지은 것이고 원래 건물이 이이티 선생이 설계해서 지었을 당시는 내부가 전부 다 하얀 해벽이었습니다. 아무런 미술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물론 해아동 성당이 신앙이 높지만 예술가들이 동원되어서 작품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작품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저게 다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저 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아동 가서 저 벽을 보시면 그 벽이 남쪽하고 딱 수직이 아닙니다.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작가 의도는 또 오른쪽에
큰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술이 들어오면서 건축의 어떤 공간성은 다 뒤로 물러나고, 아주 좋은 건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64년에 제천의 어린동성당, 이건 작고하신 알빈 신부님이라고, 베네딕토의 독일 수도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설계하고 197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 22년간 그 외관에서 계시면서 성당을 많이 설계했습니다. 그분이 7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올해가 그 돌아가신 지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사실 제가 건축을, 종교 건축을 한 것도 이분의 영향이고, 그러나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을 갖고서 조사로 다닐 때는 이미 이분은 세상에 없었던 분이고, 그런데 32년간 이분의 작품을 전부 다 추적해서 책을 10년 전에 냈습니다. 알빈 신부님에 대한. 알빈 신부님은 건축뿐만 아니라 미술로도, 스테인글라스도 직접 한바 있고, 그 사례는 우리 경복궁 뒤에 있는 그 교황대사관이 알빈 신부님이 작품입니다. 또 서울에는 저 구로 삼동 성당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안동, 구미, 외관, 이쪽은 거의 알빈 신부님이 60대, 70대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185개 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성당이 72여 개가 되고,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수녀원, 뭐 수도원, 근데 지금 한 70%가 남아 있습니다. 점차 훼손돼 가죠. 그리고 이분은 벽화도 그리고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벽화를 지워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당이 어림동 성당, 제천에 있습니다. 이 성당의 이제 내부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대와 맞은편 한가운데 세대대가 있고 그 옆에 유리가 있는데, 이거는 10년 전에 신부님이 좀어그 물은 그대로 두고 그 인테리어로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은 또 누구냐? 그냥 일반 그 작가가 아닙니다. 마르크 수사라고 대제 공동체에 소속된 그 스위스 분인데, 지금 연세가 87이어서 이제 작업이 힘들어서 이제 본국에 지금 돌아가 계신데, 그분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라서 몽골의 성당에도 치장도 하고 했는데, 스테인드글라스로는 아주 독보적인 작가죠. 그분이 한 그래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좀 확대되는 사진이 세례대 좌우에 있는데, 저거는 이제 슬랩 글라스라고,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두꺼운 유리, 막한 3cm, 5cm 되는 그런 유리를, 그, 일명 나비 같습니까? 나비죠. 나비 시리즈를 해가지고, 한 성당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제천에 가게 되면 어림동성으로 꼭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제가 이 건물을 문화재청에 지금 문화재로 신청해서 아마도 연내로 등록 문화재로 등재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가 산이 끊, 이게 이제 해야동 성당이죠. 보면 여기 지대잖아요. 여기에 딱 직선이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있죠. 그건 무슨 빛이, 요 남쪽에 빛을 받아서 이렇게 쏘도록 한 요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우리나라 최대의 작가들이 했지만, 그 건축의 공간에 대한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은 뭐 성미술로는 뭐 그런 대로 했지만 공간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 하던 맞아죽. 첫째 미술가들한테 무슨 소리 하느냐. 한국의 대가들이 작품이 다 모여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에 절도상품입니다. 절도산 성당 보면 아름답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뭐, 근 50년 전에 지은 성당이다. 그러면 현대 건축이 절도산보다 더 나은 성당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했느냐? 1966년은 제2차 바텐공의 끝날 무렵에 했지만 어쨌든 이 절도산이라는 그 사이트에 맞춰서 대단히 역작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국 현대 건축, 종교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을 통해서 베스트 1 하게 되면 절도상당히 항상 제1위에 오릅니다. 모든 건축을 통해서도. 그러나 이 절도산 성당도 또 자세히 또 비판하려고 보면은 또 비판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시간이 지나면은 국보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사적으로 그 내부 또 이게 지어질 당시 60년대의 그 주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 왼쪽에 저 하얗게 된 탑은 조각가 김세종 선생이 지한강교 기념탑입니다. 이거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구 내당동 성당을 보여드렸는데 이 건물은 오토카 울이라는 그 오스트리아인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가톨릭 쪽이 아니고 개신교 쪽인데 유럽 교회 건축사 현대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유럽에 설계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분이 대구 내당동 성당을 설계합니다. 666년이라는 것은 바로 제2차 바티칸이 끝날 무렵이니까 제2차 바티칸에서 논의되었던 공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농축되어서 그 오토카 오리 작품 중에서 가장 그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지금 지요 요 평면 정사각형에 다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렇게 되고 2층은 요게 없어집니다. 3층, 4층 하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죠. 제일 꼭대기층에는 이렇게 십자 형태로 되는 이런 콘크리트의 건물인데요. 이위 사진은 축성식 날 바로 이 한가운데 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미사를 보고 사제석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례대고요. 이 감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백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이 뺑 둘러 있고 모자라는 거는 또 요쪽에가 여기는 2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제가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70년대에 조사라고 했는데 그때 78년도 기억됩니다. 아, 가니까 이걸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밑에 모양으로 됐습니다. 제대를 여기로 옮기고 일방향으로 다 올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막아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신부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화석가스 하는 그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운데 천정이 높으니까 난방을 해도 따뜻한 게다 올라가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딱 맞고 일방향으로 오늘날 성당들이 다 일방향 제대를 두고 쫙 이렇게 질서 있게 보는 이런 것이 우리 전례에 맞는데 이거는 불편하다. 그래서 20년, 지난 20년 반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 오토카울이라는 분이 그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독일에서 이분에 대한 국가적인 인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모든 유물을 다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이분에 대한 책을 내고 사후에 전시회를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건물에 대한 자료를 좀 다오. 이 성당에 연락했더니 옛날 사진이 없다. 참 창피스러운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내당동 성당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해서 옛 모습을 찾자. 그렇게 제가 편지를 써서 본당 신문에 보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구 교구에 지금은 이제 몬시뇨얼이 됐는데요. 그 신부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나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신자들에서 사진을 보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바꾼 회장님들도 살아계시고 또한 이제 현 회장님들은 그럼 원형으로 돌아가자.
옛 회장님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때는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정말 이 건물의 생명은, 저기 위에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그 할아버지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걸 복원하는데 3억 정도 필요하다. 그랬더니 뭐 성당에서 3억 정도는 우리가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 큰 성당 지었죠. 범어동 성당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 범어동 성당을 짓기 위해서 대구 교구에 있는 모든 성당의 분담금이 3억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당에 복원하려고 한 돈을 범어동 성당에 3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주교님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범어동 성당이 뭔데? 이렇게 그랬더니 뭐 답장도 없고 그냥 뭐 아직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굉장히 그 튼튼하게 지었고 복원이 가능한데 한국 신자들이 갖고 있는 전례할 때의 그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얼굴이 마주 보이잖아요. 분심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여러분 느끼겠지만 미사 중에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죠. 그거 형식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진심도 아니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보다는 미사 중에 계속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는 미사야말로 미사의 본질적인 되는 거지. 우리는 미사를 끝나고 차를 빼면서 서로 싸우지를 않나 뭐 그게 우리 이건 아니다. 제2차 바텐공의 그 정신을 그 특히 독일에서는 약 3천 개의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이 제2차 대전은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물론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루트파 뭐다 짓지만 그러면서 심각하게 신앙에 대한 연구와 현대 교회의 역할에 대한 거 건축에 대한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이론화에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많이 이제 번역해서 보고 했는데 어쨌든 아쉬운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관에 가면 외관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말고 본당에 있는 외관 성당입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한 그 알빈 신부님이 설계한 건물인데 이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이 콘크리트로 된 건물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제대 들어가서 제대보다는 옆이 더 넓습니다. 옆에. 여기에 이제 감실이 있는데 감실이 제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단과 별도로 감실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알빈 신부님의 이제 벽화가 있는데 알빈 신부님은 십자가를 당신 직접 만드는데 우리는 카톨릭 십자가는 무조건 십자 고상이어야 된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그런 십자가도 많아요. 그 알빈 신부는 이제 디자인 십자가고 여기 있는 벽화는 마을을 묘사합니다. 마을 여기 뭐 집들. 그리고 이제 옆에 가면은 옆에 또 이제 신자가 적을 때 성가대가 여기 있는 거고 많을 때는 뒤에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사진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그 제대와 어느 좌석하고의 관계가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2차 바텐강 공의에서 전례 정신에서 뭐냐면은 내그 1,000명, 2,000명 좌석이 있다면 내가 없으면은 그 미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감을 내가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대와 모든 신자들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동 성당을 가나 어디 가나 좀 늦게 가서 내 없어도 뭐 미사가 똑같죠. 그래서 영성제하고 뭐 밤번 사람은 그냥 밖에 나가도 뭐 아무런 관계 없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미사 오는 게 뭐예요? 미사 우리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도 전례 그 일원으로서 참석보담은 그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들이 배워하는 거, 그 배우는 신부님과 성가대와 그 봉사자들이 이제 배우고 우린 관객이다.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는 그 분위기의가 오늘날 성당이고 또 신자들도 성당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당은 굉장히 제대하고 제일 뒤에 앉은 신자로 가까워요. 그리고 신부님이 딱 들어서면은 한 2, 300명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와서 그한 사람이라도 뭘 하면은 신부님 분심이 돼서 안될 정도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성당은 그렇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 건축의 흐름과 전망. 그러면 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회 건축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대 위치입니다. 제대 위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제대는 그 제단 뒷벽에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신부님들도 그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받죠. 뭐 신부는 신자들과의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제의들을 보면은 그 제의의 그 뒤에 전부 다 문양이 되어 있고 앞에는 뭐 소박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제의는 신자들이 보기에는 신부의 뒷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정성 들여서 합니다. 그러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는 그렇지 않고 뛰어서 신자를 향해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럼 그것이 가장 합당한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뿐만 아니라 교회 법전에도 반드시 신부님이 신자를 향해서 그 위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태리에서는 최근에 이태리 시내에 있는 대성당이 큰 대성당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성당은 예처럼 신부님이 신자를 등지고 미사를 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중국의 남당 북당 해가지고 뭐큰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도 주일날에 한 대는 옛날 그식 미사를 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자들과 신부님이 한 방향으로 하나의 일원으로 리더로서 하는 것의 의미와 마주보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마주보고 하니까 마치 신부님이 이 제단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예수 같이 또는 어떤 그 배우 같은 이런 역할하고 신자들은 그냥 구경꾼 어느 역할이 되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공간의 위치를 어떻게 해서 그걸 해소하느냐,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집전 사제의 방향은 신자와 같은 방향으로 서는 것이 오히려 더 미사의 본질에 맞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성당에 이제 마주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변화는 감실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당이 대부분은 감실이 제대의 축에 딱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약간 비껴서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의 뒤에 감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당에 이제 미사 없이 들어가면은 다 어떻게 감실에 절을 하고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제대가 더 우월하냐, 감실이 우월하냐, 그 사이도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감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죠. 감실은 노자 영성체를 위해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면 미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사 시 축성된 성체를 보존하는 거니까, 초기 교회는 성당 안에 이 감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편하기 위해서 그 성당에 있는데, 주 제대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성당이 있으면 성당 한쪽에 부제대가 있거나 감실이 있거나 또는 그 건물에서 그 메인 성당이 아닌
소위 성체조비실에 성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성체를 미사시에 약간 이동해서 갖고 와서 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체가 꼭 제대에 있고, 그것도 제대의 센터에 가운데 둡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은, 감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존경심이랄까? 어떤, 형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실을 제대해서 어떻게 좀, 옮길 수 있다 보면, 성당 내부 구성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성당에 보면 세례대가 없는 성당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의 성당 가면 입구에 반드시 세례대가 있습니다. 세례대가 있고 세례대 옆에 부활초가 있고 그 주변에 고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이라는 것과 세례는 서로 연관되죠. 세례는 한 번밖에 없지만 고백은 세례와 똑같은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입구에는 반드시 세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당 건축할 때 세례대를 놓을 자리로 그려놔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좌석이 뭐 부족한데 세례대를 왜 둬? 하고 딱 치우고 거기 좌석 한 10석 더 넣습니다. 여기는 세례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례대는 외국보다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에는 다 유아 영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례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유아 영세보다는 어른 영세가 많으니까 세례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례도 저도 뭐 세례를 받고서 한동안은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뭐 기름을 바르니까 그 옆에 수녀님이 수건을 딱 닦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닦을 걸왜 해? 뭐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의 참뜻과 실제 이거 기억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 건축에서는 세례들을 아예 그렇게 과감하게 없앴는가? 그래서 이제 신학생 젊은 신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창피스럽습니다만은 어느 교구의 신학생이 세례대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것도 곧 부재될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1960년대에 그 변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받은 그런 것으로서 시도는 몇번 했지만 그게 한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볼수 있는 이런 강당 형태, 일방향 의 성당들이 많아지는데, 1980년에 이제 마산 양덕동 성당, 이것은 우리 한국 건축계 최고의 건축가인 김숙은 올림픽 경기장도 수리하신 그분이 설계했는데, 그분은 원래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실 때 종부 성사를 받고 했는데, 마산 주기도 성당입니다.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제일 불편한 성당이 마산 성당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 해에 이제 신부가 될그 신학생을 모아놓고 특강할 때 항상 너네들은 이런 성당 짓지 말아라. 우리 건축계에서는 최고의 그 작품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 김수환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이거는 오늘 뭐 그건 안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보다 2년 앞서서 독일의 네비게스라는 곳에 성당이 지어집니다. 그 네비게스 성당의 복사판이에요. 뭐그 크기는 네비게스 성당이 이것의 약 10배가 되고 그다음에 외피도 빨간벽돌 아니고 콘크리트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같아요. 그런데 서양의 건축은 다 성당이 1층에 있습니다. 우리는 1층에 두지 않죠. 보통 2, 3층에 두고 그 밑은 다 교리실이나 강당으로 씁니다. 이렇게 가운데 넓게 그 팔각도는 원형으로 했을 때그 밑에 층이 엉망이 되죠. 다시 말하면 암실과 같이 된다는 거죠. 외부와 면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고 그런 부분이 소성당이 되면은
습기 차고 뭐 곰팡이 피고 뭐 이제 그런 성당이 이제 이 성당이 2층에 있고 아래층은 다 사무실 또 교리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공간들이 다 죽어버려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상에도 문제 있겠지만 이 작가는 그 안에 어떤 예술성을 중시해서 2층 이그 계단 이런 것들을 높이를 다 다르게 하고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잘못 들어가서 넘어지거나 또 음향의 문제, 뭐또 벽돌을 위에 했는데 빗물이 새가지고 문제, 뭐 이런 것들로서 어떤 실용적인 데서는 뭐 문제가 많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이상과 좋은 개념을 좀더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어쨌든 그 기본 아이디어는 독일의 네비게스 성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수근 씨 마지막 작품인데 불광동 성당 아마 강북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게 지은 1984년에 지었으니까 우리 200주년 했던 해죠. 밖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습적인 성당이 가지는 어떤 종탑이라든지 형태와 전혀 다른 그런 그 추상 기하학적인 모양이고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즘 가보니까 음향의 문제가 있고 해서 내부를 많이 이제 손을 대고 해서 원래 설계 의도와는 좀 다르게 변형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교회 건축과는 다른 차원에서 됩니다. 아마 제가 이 불광동 성당에도 특강을 한두 번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열심히 그 신자분들이 이런 그 시간도 갖고서 또 항상 가도 성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거는 뭐그 공간이 잘그 만들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새남터성 다 알죠? 이거는 이제 동부 이촌동에 새남터니까 그야말로 여기서는 한국의 그 순교자들이 절두산 새남터 성직자는 거의 새남터에서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절도서마다 더 중요한 그 사형장이었고 거기에 순교복자 수도회에서 유일하게 이 서울 교구가 아니고 복자 수도회에서 이제 짓게 되고 복자 수도의 재산인데 그때 신부님이 어떤 형태든 간에 한국 토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 생각은 토착하는 한옥 지붕을 올리고 뭐 이런 거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지었어요. 그 주어진 대지에 가득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좀 썰렁하죠. 저는 이 지은 신부님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은 데서는 굉장히 참 찬사를 보내지만 한국 건축에 대한 스터디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설계를 하면 참 곤란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한옥으로 하면 기둥 기둥에 대들보 있고 대들보 위에 이제 또 동자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대들보 같죠, 그죠? 사실 대들보는 기둥이 받쳐서 대들보가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건데 실제 얘기는 가보면 그게 아니라 구조는 여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가 하고 이거는 그냥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약 2000석이 넘는 이 거대한 성장의 기본의 골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설계자가 한국 건축의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지가 의심되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건축을 외관만 보지 내부는 별 보지 않는다. 그 내부 공간이 그리스도교 전례에 맞고 어떤 상징이 있는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본당 신문이 물론이고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이건 곤란하다. 그러나 하여튼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었죠. 그다음 본당 요한성당은 어떻습니까? 아마 요한성당을 한 번쯤은 가보셨을 때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성당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용한 성당 같은 걸 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 보면 돌로서 고딕이다 로마네스크다 지었는데 내부를 보면은 큰 뭐 홀이 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도 막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깹니다. 이 강당 형식이죠. 이 여기서 미사를 한다고 해서 그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저도 집이 요 용인이라서 수은 교구에 있는데 이 그 성당을 많이 비난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한 아니겠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짓는구나. 그래서 수은 교구에서는 지금 천지남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금 20년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왜 못 막는가? 하여튼 이건 문제가 많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아 이건 제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넣은 이유는 뭐냐? 우리 그 가톨릭 안에는 가톨릭 미술상이라는 게 있어요. 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 주는 미술상이 있는데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성당 건축을 가지고 받은 상이 한 5작품 정도 나왔는데 유일하게 일반 본당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도원 성당이라든지 또는 성지 성당 이런 것들인데 수도원이나 성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술성을 좀 과도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본당은 그렇지 않죠. 뭐 예술성 하더라도 기능이 최우선 되는데 2004년에 이제 송해는 평택이 있는데 거기에 성당을 하면서 저 오른 저기 밑에 이제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약간 부채꼴이죠. 제대를 두고 이렇게 부채꼴을 여기 사제관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구를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세례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깥에 이제 이게 종탑입니다. 종탑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뒀는데 사실 원래 설계는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박스로 딱 했더니 교구심의에서 이게 성당 이미지가 아니다. 한국 신자들은 그래도 지붕을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하고 요게 같이 해야 좀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성체조배실 채플입니다. 그 저는 성체조배실과 대성당을 분리해서 그 할 이유가 없다. 외국 같은 경우는 성당 옆에 그 우리 말하는 채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체조배실 하는데 거기에 감실을 둡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이 성당에는 감실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 서너 개 되죠. 뭐 대성당이 있을 것이고 소성당에 감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성전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저는 뭐 좀 좋지 못하다. 감실이 왜 성당에 있었는가 하는 거는 노사 영성제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 두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마치 감실이 있어야 뭐 된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거는 그 은퇴한 신부님들 개인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공동체 모인 데인데 아이 갔더니 혼자 사시는데 감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왜 이게 감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기도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감실 아니면 기도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지가도 한 성지 안에 감실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소성당, 대성당, 또 뭐 어느 기념체불 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물론 하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고 또 체플이 이 대성당의 일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제단에 감실을 두지 않고 이 체플에 여기다 감실을 두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제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기둥이 없이 전부 다 이제 글루레벤한 그 나무를 이용해서 요 사이가 기둥이 없이 그냥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옆이 봐서 제가 2004년도 지은 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우동 성당. 아까 제가 대구 교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지었다. 참 대구 교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아주 일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고 5년 만에 이 대성당을 지었어요. 혹시 가보시면 범우동 가보면은 성당도 크지만 그 부속 시설들, 뭐 예를 들면 갤러리도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선물 판매, 또 교리실,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미술만 해도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위에 있는 게 대성당이고 밑에 있는 게 소성당인데, 내부는 소위 로마네스크, 우리가 명동성당 같은 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대 뭐 성당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좀 짓지, 왜 이렇게 고딕 로마네스크 서양의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결국 뭐 10위밖에 안 돼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한국의 최근에 아니 서울에 최근에 지은 성당으로 상을 받았던 작품이 가이동 성당입니다. 가이동 성당은 실제 가보면 작아요. 작은데 이제 결혼식 많이 하죠. 작년에 뭐 유명한 탤런트가 여기서 결혼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성당이고, 또 가이동이라는 데가 북촌 마을의 어떤 그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입구에 이 한옥을 하나 지어서 이걸 신자들이 회의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다도회도 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성당인데, 성당 내부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좌석 수가 한 256석밖에 안 된다. 근데 결혼식 하기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결혼식 혼배 미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성당에서도 원래 의도와 실제와의 차이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당에는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북촌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 가려면 전부 다 카페나 들어가야 화장실을 썼는데,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했지만, 과연 그게 잘 될까? 한몇달 하니까 힘들죠. 뭐 와서 휴지는 휴지처럼 갖고 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 요 건물 옥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성당에서 관리 안 하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갈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옥상에서 딱 보면은 북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좋은 취지가 좋았죠. 근데 지금 가면은 그렇게 다 막아놨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문제, 우리나라 국민소득 높아졌지만 시민 의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사무장이나 본당 신자들이 너무 피해가 많다. 그래서 결국 옛날에 다 돌아갔죠. 뭐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30분 남았기 때문에 30분 동안에 이제 유럽 성당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유럽 성당들 중에 이제 이건 좀 20세기 초이지만 독일의 아헨이라는 곳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바깥에 보면은 창고 건물처럼 되죠. 그래서 이곳은 그냥 시멘트 벽돌 쌓고 그냥 몰탈 바르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유럽의 많은 그 창고 건물들 건축하려는 창고 건물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조용하고
이창 자체가 우리는 성당이면 아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뭐 가짜 아치죠. 아치 모양 형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기구도 이렇게 줄로 내려오고 오른쪽은 좀 청고가 낮고 왼쪽에 이제 이렇게 이게 1930년대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이어서 전례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바로크 시기 전례를 그대로 고수하되 그 건물의 형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그 다음에 이 롱상 성당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르꼬르비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이분은 카톨릭 신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1955년에 그 프랑스 롱샹이라는 언덕인데 이 지역은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전쟁 통해 서로 쏘고 요 위에 언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탄약고가 있었고 그래서 파괴됩니다. 2차 대전 때 파괴되니까 이걸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당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 건축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답사도 가고 뭐 책도 나와 있고 꼬르비제의 작품 읽기라는 저도 거기에서 동상성당을 썼는데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보면은 전혀 뭐 역사적인 형태하고 전혀 별개 것이죠. 내부 공간,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채플입니다. 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요래되는 것이 개인 채플이에요. 채플에 이런 창을 통해서 빛이 떨어지고 제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메인이고 여기 뚫혀 있는 여기가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전시대 때 로마네스크 시대에 지어졌던 성당이 이제 파괴되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성모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롱샹 성당에 가면 이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모상이 있는데 이 성모상은 내부에서 미사를 할 때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깥이 또 야외 공간입니다. 이 야외 제대가 있고 요 부분에 이렇게 다 에워싸 하면은 약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했을 때 8월 15일에 성모 대축일에는 이게 여기에 모든 신자들이 와서 미사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이쪽을 향해서 성모님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것도 여기 약간 이렇게 경사들이 있어서 여기에 다 좌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대고 이렇게 뺑 둘러서 될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67년에 무띠에 성당은 스위스에 있는 데인데 바로 60년대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제 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그 바티칸 공의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성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바깥에서 보시면은 뭐 콘크리트로 되고 이 종탑인데 이 내부가 아주 입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례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라는 것은 신자로서의 첫 출발이고 또 세례대 옆에 부활초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을 해서 가면 여기에 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요 길쭉한 게그 제의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신부님이 그 미사를 주재하지만 또는 손님 신부나 중간에 이제 뭐 특강하는 분 이런 분들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했다가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의실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튀어나온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채플입니다, 채플.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에 소지대가 있어서, 작은 그룹의 뭐 전례는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또, 주일 미사 때는 요거를 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당 들어가면서,
세례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입교회식 때 했던 어떤 그 다짐 이것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기 보면은 이제 미사 중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세례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게 현대적인 건축이지만 전례적으로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성당이 왜 우리나라에는 뭐 못 들어올까 그래서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본당에서 그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크리프톤 대성당인데요. 이것은 이 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요게 요 성당이 이제 제단이고 입구가 여기도 입구지만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요게 이제 제의실이고 뭐 이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제의실이 아니라 요게 소성당입니다. 소성당. 요게 좀 채플.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감실이 여기 있어 가지고 대미사 때도 감실이 일부 보이고 그 소규모 소성당에서도 감실이 일부 보이고 그래서 평일날은 여기서 주로 합니다. 일요일만 이렇게 하는 성당인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서 빛이 떨어지고 음향이나 이런 문제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저게 성당인가 아니면 뭐 영국이 성공회가 있었는데 성공회 성당인가 했는데 가톨릭 주교자 성당입니다. 이러한 그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가면은 독일은 고속도로 성당이 많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한 5분 거리 내에 종교시설을 둡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 뿐만 아니라 루트파 교회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개신교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 50몇 개를 지었는데 통계하면은 이러한 고속도로 성당을 짓고 나니까 그 사고율이 대폭 줄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도로공사에다가 우리도 이런 거 합시다 하라고 했는데 뭐 답장도 없고 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아수라장이고 휴게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나오죠. 근데 이제 독일을 갔더니 물론 독일에도 휴게소가 있고 음식 파는 데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이 피라미처럼 되어 있는 성당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은 한 50명 정도가 앉을 채플이 있고 또 거기에 이런 그 조형물 네, 탑들이 있는데 이 탑에는 돌아가면서 부조로 성서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추상 압축적으로 되어 있고 또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신자면은 가서면 뭐 그 기도도 하고 들어보겠고 신자 아닌 분도 잠깐 앞서서 한 2, 3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그 고속도로 성당이 독일에는 한 50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지어진 우리가 21세기 대희년을 앞두고 유럽에서는 어떤 교회 건축이 일어나는가? 사실 신자들이 그 주일 미사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성당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위한 성당들이 또 지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있는 에버리 대성당입니다. 이거는 교구 주교자 성당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교복 빌딩을 설계한 마리오 보타 남산 밑에 있는 그 건물도 설계했죠. 이 마리오 보타의 작품인데 옆에 있는 교구청 건물이고 이게 성당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원입니다. 원이고 지붕 요거는 요 루바가 이게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빛도 들어오고 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나무를 심고 야외 미사를 요 옥상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뭐 야외미사 한 대도 신자들이 없으니까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이것도 주빌이라는 이것도 이제 새로 지은 성당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성당 내부고 왼쪽은 외관인데 이거는 면적에 비해서 공사비를 엄청나게 들인 그 어떤 그 건축가의 안에 작품처럼 했어요. 그래서 전례적으로 뭐 새로운 게 있나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이런 성당도 이건 주교자는 아니고 일반 그 본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엑스포가 열리는데 그 엑스포의 종교관입니다. 그 지금 독일에서 열렸는데 요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회랑이 있고 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내부의 모습이고 회랑의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데 이제 들어간 입구인데 엑스포 끝나고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고대로 옮겨서 성당을 짓습니다. 아주 이 종교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뭐할것 없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종파들이 엑스포 기간에 여기서 그걸 합니다. 재미있었던 거는 옆에 이 회랑이 쭉 돌아가는데요. 이 회랑이 쭉 돌아가죠. 회랑 옆에 이 유리로 된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패널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인데 그 작가들의 작품이 어떤 패널에는 쓰다 남은 볼펜들, 어떤 패널에는 그이 농산의 그 볕단 껍질 뭐 이런 거, 또 어떤 패널은 안경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패품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이 주변에 대한 이걸 다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엑스포이기도 하지만 자원이 지구촌에서의 그 재활용하는 것을 테마로 했는데 아주 그 작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LA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이것 역시 지은 지한 10년 되는데요. 이것도 그 대성당입니다. 그 내부는 굉장히 크죠. 여기에 보면은 한국 그 김정은 신부님도 등장하고 여기 그래서 이 성당의 좌우에 있는 여러 벽화로 되어 있는 상하에는 세계의 그 성인들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LA도 한국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 그게 있어요. 이 성당은 재단이 엄청 큽니다. 재단이 커가지고 재단이 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도 이 가서 미사를 드려보니까, 주교님이 주일 미사를 하는데, 강론을 제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신자석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 무슨 마이크를 들고, 저 뒤에 학생이 있으면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뭐 강탈해. 이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쭉 내려온 조명이 나팔처럼 되는데 저게 다그 저기 마이크입니다. 그 학성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빛 들어오는데 저거는 유리가 아니고 돌입니다. 천연 돌을 통해서 빛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당의 밑에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납골당이 있고 하는 뭐 그런 성당인데 세계적인 그 건축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당은 이랬다 하는 외관 형태하고 전혀 다르죠. 뮌헨에 가면은 독일 뮌헨에 가면은 이제 2000년도에 성당이 이것도 역시 가톨릭 성당인데요. 바깥에 보면은 유리로 에워싸여 있는 입방체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종탑입니다. 그 입방체의 그 내부와 평면도와 단면도가 있는데 바깥에 이제 이렇게 통로가 쭉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리가 있고 여기에 나무 유리바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빛을 그 차단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또이 제단 뒤도 여기가
십자가가 어렴풋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가시 간혹 예수님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미사 때는 이게 다 열립니다. 이게 문입니다. 이큰 문이 이렇게 열리고 평일에는 이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여기 열고 여기까지 신자성 확장됩니다. 즉그 성당의 이제 내부 모양인데 가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그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뭐 누구든지 가면은 3시간 정도는 볼거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서 하도 안 갑니다. 뭐 저기 관심 있는 건축이나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여기 오면은 그냥 가기 싫어요. 그야말로 어떤 영성이 느껴지고 어떤 전례의 그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 건축이 사실은 그 독일 남부는 가톨릭이 아직도 센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자들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주일날은 거의 적당하게 다 찬다고 합니다. 파리에 가면은 이제 라떼팡스라는 곳이 있는데 라떼팡스는 국제적인 건물이 다 몰려 있는 곳인데 거기에 무슨 성당이 있겠나 이랬는데 성당을 찾았어요. 여기 성당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성당 앞에 유리로 된큰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녁때가 되면은 십자가가 딱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2층의 성당에서 올라가 봤더니 이 제단 여기 이제 강론대 있고 이거 제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접빛 유리의 그 배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부는 뭐 이랬는데 사실 여기는 어떤 교구 성당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 오피스 빌딩에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또는 그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머무르는 곳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심시간 때 침묵 속에 앉았다가 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성당의 기능이 종례의 그 미사를 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특별한 기능을 갖고서 활용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갔더니 아주 최근에 지은 성당이 있었어요. 2015년이니까 바로 최근에 지은 성당인데 이건 조가모에서 본 사진이고요. 삼각형의 대지에 지읍니다. 내부는 그냥 하얗고 근데 그 분위기 참 좋아요. 그래서 현대 성당 건축의 방향을 좀 적어봤는데 현대는 세속화되어 가고 그다음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성당의 본성과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대 정신을 명시하고 신앙의 풍성함을 추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건축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교회 건축이 위대한 시대와 같이 우리들도 현대 사회에 대응하는 강한 건축을 찾아야 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 신학의 기준으로서 공의의 진실적 자의, 자의란 것은 그 글자의 뜻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건축적 의제를 개척하고 이를 건축 프로그램과 설계 원칙에 반영하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따지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로서 이제 대충 합니다. 제가 37년 당국대 복무하고 작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37년 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종교 건축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에 관련된 책을 7권을 썼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유럽에도 그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유럽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교회 건축 이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미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또 교회 건축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뭐한 도시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이고, 일본도 그렇고, 왕성한 것은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 이론적인 작업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뭐 20년 전에 했던 거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유럽 현대 교회 건축을 소개했던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알빈 신부라고 아까 베네딕트의 수도 신부님에 대한 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교회 건축에서 제가 나 60대 되는 해에 성공회 가톨릭도 개신교 할것 없이 교회 건축을 총망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문공부 우수도서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거 한 이유는 뭐냐? 우리 초기 교회 건축을 한옥으로 되어 있는 성당,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도에 가면 강화성당이라는 그 성공회 성당인데 아주 좋습니다. 1900년에 지은 건물인데, 강화성당, 또 우리 천주교에도 안성에 가면 안성구포동 성당, 그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옥 성당이고, 아마 남아에 가서 가면 화산 성당, 남아의 성당도 한옥인데도 좋습니다. 또 전주 지방에 가면은 공소로 되어 있지만 한옥 공소도 많습니다. 이래서 한 20개의 그 공소들이 또 한옥으로 되어 있는 성당들이 좋은데, 이게 다 지금 밀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뭐 자가용 있고 하니까 공소에 신자들이 오질 않습니다. 다 본당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소가 이제 사라지고 있고, 또 교촌은 어떻느냐? 우리나라에 많은 교촌이 있는데 신부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촌을 관광지화하면서 그 교촌을 다 없애버렸어요. 뭐 미리내 옛그 교촌 모습이 다 이주시키고 뭐큰 대성동에 교촌 볼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지나온 역사를 지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지키려면은 그 지방 문화재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감히 세계유산에 올리겠다. 그렇게 시도를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해도 교구에서는 뭐 열심히 하네,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뭘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5년 전에 한국의 교회 건축을 책을 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교회 건축을 망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하느님 집, 하느님 백성의 집은 제 작품 집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설계를 한 4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듣고서는 사람들이 야, 재미있었겠네. 뭐 교수 하려 뭐 성당 질라 좋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40개가 큰 성당은 아니고 다 시골에 정말 설계비 제대로 못 받는 성당들, 이런 것들만 저한테 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제가 제 작품이 북한에 세 건이 있습니다. 북한에. 북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그 캐도, 원자력 발전을 위한 캐도 사이트에 종교시설, 교회, 법당, 성당,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 해당, 그 중에 세 개, 법당하고 성당하고 교회를 제가 설계를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제 북한에 그래서 여행도 했고,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도 좀 알고, 그래서 하나님 집, 하느님 백성의 집은 제 작품 집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 앞에 있던 성당인데, 저거 설계할 때 제가 바로 그 북한 캐도 할때 작업이어서 설계비 대신에 나를 북한에 좀 보내서 달라고 그 조건으로 설계했던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콘크리트를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벽돌로 하지 않고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했던 건물인데, 어쨌든 저건 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빛의 찬미는 바로 이 분이
마르크 수사라는 그 스틴드글라스 하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 20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분이 작품이 바로 분당 요한성당을 그분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도에 가면은 소망교회라고 있죠. 아, 소망교회인가? 그 개신교 교회랑 큰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셨고. 또 저가한 성당들을 네 군데를 그분이 하셨는데, 아,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작품이 원효로에 가면 성심여자고등학교였습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안에 채플이 있는데, 평수는 한 50인밖에 안 되지만 정말 걸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쪽을 가게 하려면 가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문화재 위원으로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그걸 지원을 해서 하는데 총그 감독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 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서 아 이분에 대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잔면은 마르크 수사님 우리나라에서 했던 모든 것들. 이 수사님은 스테인드글라스뿐만 아니고 파나 그다음에 회화 이런 것도 했던 분이고. 우리가 바우하우스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우하우스가 독일에 의해서 폐쇄된 이후에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스위스 취리히로 가서 미술공예 학교를 하는데 그때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알빈 신부님에 대한 책을 10년 전에 책을 냈는데 우리가 그 3년 전에 우리 외국인들 많은 그 천주교 전시회 할때그 알빈 신부님 출신 수도원에서 오셔가지고 책을 드렸더니 재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독일어로 출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좋죠. 뭐 독일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독일어 책을 낸다니. 그래서 작년에 가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된 책이고 그렇게 해서 7권의 책을 냈던 게 어쨌든 제가 교회 건축을 전공하면서 했던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 알빈 신부님에 대한 거는 올해가 이제 40주년입니다. 그럼 돌아가신데요. 그분이 이제 면원 외관에 있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했던 그 작품 중에서 일부라도 영원이나 그런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세개 건물은 국가 문화재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7월 19일부터 한 달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알빈 신부에 대한 특별 전시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 그러면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그 가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수도원이 그 영성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내 이름은 영성가가 있는 수도원이라서, 방학 때 되면 한국 신자들이 거기에 뭐, 그 식당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 방이 예약이 안될 정도입니다. 특히 대구 교구에서는 뭐, 계속 그게 오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가톨릭 미술가회가 있는데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 중심으로 해서 희망자를 해서 한 버스 한 대로 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신부님들이 시간이 있어 외국에서 이제 성당을 순례하면 어떤 성당을 보느냐? 처음부터 수도원 성당 뭐 이런 거뭐 보아요. 교회 건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유럽의 로마네스크 시대, 고딕 시대 성당을 보고 와서 오니까 현대 건축. 그래서 현대 성당을 봐야 되는데, 그 현대 성당은 또 어디 있느냐? 이큰 대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다 지역의 본당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대 성당들을 투어를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여기 본당에 관련된 성지지성에도 관심 있으시면은 7월 19일 출발해서 10박 11일 전화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엊그제 은퇴하신 장익 주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장익 주교님 중 연세가 80, 6세인가 8세인가 되는데 그 코스가
되겠느냐. 그래서 아이 뭐 주기님이 오신다면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성당을 순례해서 독일, 그러니까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올 때는 파리에서 오는 걸로 해서 그걸 짜고 있습니다.